아이콘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먼저 아이콘의 API죠. 아이콘 메뉴에서 API에서 import med icon 모듈 있습니다. 그죠? med icon 모듈을 가져와서 우리의 app 모듈에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app 모듈에 import 써이다가 med icon 모듈. 그죠? 하면 자동으로 같이 import 들어옵니다. med icon 모듈 됐죠? 그런 다음에 하나 돼야 됩니다. getting start 페이지에 제일 하단 쪽에 내려오시면은 6번에 add material icon 돼 있죠. 여기 주소, 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css 파일에다가 style css 파일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dd import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이콘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있는 아이콘들은 material.io입니다. material.io의 아이콘들. 하단으로 쭉 내려보시면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죠. 요런 아라이. 예를 들어서 알람 같은 게 있죠. 알람 애드도 있고, 애드 쇼핑 카트. 애드 쇼핑 카트를 하나 써볼까요? 그러면 이제 HTML 파일에 met icon. 그래서 met icon 해서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먹히나요? 됐군요. 여기다가 뭐 add icon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서 add icon 보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아이콘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냥 플러스 단순한 플러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기본적인 아이콘들을 가져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아이콘들 그냥 이름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해볼까요? 아 아니죠. 여러 개 add shopping cart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add shopping cart 같은 경우에는 add shopping cart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생기면 add라는 아이콘, shopping이라는 아이콘, cart라는 아이콘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add 아이콘 이게 쇼핑인지 카트인지 하여튼 별도의 아이콘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사이는 이렇게 아래 대시 그죠? 요걸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의 한 글자 하나의 단어라는 것이 이제 앵귤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쇼핑 카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색상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색상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스타일 관련해서 스타일 css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보다는 여기는 전체 프로그램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app component css 여기서 진행해 놨죠. 그래서 방 같은 경우가 app met icon이죠. 그렇죠? met icon 아이콘 해서 뭐 color blue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좀 기다려야겠군요. 네, 이렇게 블루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간단히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인풋에서 처음 메뉴들 중에서 아마 이그잼플들 중에서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있었죠. 꽃표 아이콘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